지구는 땅 속이 멘틀부터 핵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다른 행성은 어떨까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화성의 땅 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위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 랜더. 인사이트 랜더가 처음으로 직접 관측한 화성의 지진 자료를 바탕으로 화성의 지각과 땅 속 모습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 국제과학자 팀은 과학저널 사이언스 23일 자에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을 통해 인사이트 탐사의 예비 발견 결과를 보고하고 화성 내부의 지도화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발표된 세 편의 연구가 화성의 현재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제안사항들을 제시하는 한편 화성이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행성의 내부층, 지각과 멘틀, 핵을 연구하면 이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지자기 및 지각 활동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 행성의 몸체 속을 통과하는 지진파 등의 파동이 생기면 이를 측정해 땅속의 내부 깊은 영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은 실제 지구의 내부 특성을 조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 랜더는 지진 조사와 측지 및 열수송을 활용해 화성의 내부를 탐사할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1월 26일 화성에 착륙한 뒤 2019년 초부터 화성 표면에서 지구의 지각 변동과 유사한 여러 지각 및 지진, 서브 크러스털 퀘이크스를 포함한 화성에 지진들을 감지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켈른대 지질학 및 광물학 연구소 브리기트 크남마이어 앤드론, 브리기트 넷마이어 앤드론 박사와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제트추진연구소 마크 패닝 박사팀은 인사이트가 전송한 지진과 주변 소음을 사용해 인사이트 착륙 지점 아래의 화성 지각 구조를 이미지화함으로써 화성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경계면이 있는 다층 지각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인사이트 착륙 지점 아래의 지각은 두께가 약 20에서 39km이며 이 데이터를 화성 전체에 적용하면 화성 지각의 평균 두께는 24에서 72km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지구물리연구소 아미어칸 박사팀은 다른 논문에서 화성 땅 속을 더 깊게 조사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8개의 저주파 지진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표면 반사 지진파를 사용해 약 800km 깊이까지의 화성 멘틀 구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들의 발견에 따르면 지표 아래 500km쯤의 두꺼운 암석권, 리토스피어, 이 위치에 있고, 지구와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저속층, 로우 벨로시티 레이어, 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칸 박사팀은 화성의 지각층에는 열을 생성하는 방사성 원소가 매우 풍부해 지각층을 가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대학 지구과학과 시몬 슈텔러 박사팀은 화성 내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핵과 멘틀 경계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지진 신호를 사용해 화성의 핵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큰 화성의 액체 금속 핵이 반경 약 1830km에 달하며 지표와 행성 중심 사이의 거의 중간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화성의 멘틀층이 지구와 같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암석층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슈텔라 박사팀에 따르면 이번 발견은 철니켈로 구성된 화성에 핵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밀도가 낮고 더 가벼운 원소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와우, 아무튼 지구와는 다르게 화성의 땅속은 많이 다르군요. 자기장은 차이가 많이 있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계속 우주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